1979년 요 후마로가 만들어지고 이제 대중적으로 후마의 본격적인 그 축구화라든지 뭐 다른 뭐 스포츠 용품에서의 이제 어떤 그 아이콘이랄까요? 이 푸마로, 비켈로그와 요 로, 글자 로가 들어가는 요 로가 대중적으로 알려졌는데, 뭐 이제 워낙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축구화였기 때문에 뭐 푸마는 사실 이미 펠레, 에우제비오, 요한 크루이프를 거치면서 뭐 아디다스와 견줄만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2강, 축구화 부문에서는 최소 2강 정도는 구도는 형성하고 있었죠. 그만큼 잘 만들었었어요. 축구화 자체를 잘 만들었고, 뭐 말씀드렸지만 캥거루 가죽도 먼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스크루인 방식도 먼저 채용을 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뭐 요한 크루이프 1화를 조금 더 들려드리면, 요한 크루이프가 이제 네덜란드 대표팀에 있을 때 대표팀 감독이 그 유명한 리누스 미켈스죠. 그 현재 토탈 축구를 창시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요한 크루이프에 관련된 뭐 이렇게 그 비디오 같은 걸 보면,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전체적인 팀 훈련 킷, 그래서 일정하게 모든 선수 똑같은 옷을 입고 훈련하지는 않은 때였기 때문에, 뭐 이제 브라질 같은 거는 대표팀, 독일 대표팀 그런 훈련 옷이 다 이제 정해져 있어서 트레이닝 웨어들이 하는 게 많았지만, 뭐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되어 있었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크루이프는 확실하게 푸마로가 들어간 옷을 입고 훈련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워낙 브랜드 아부심이 많았는데, 이런 일이 나중에 이제 이런 비슷한 일, 뭐 두 줄 유니폼과 관련해서 브랜드 계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관련된 게 나중에 또 1990년 생기게 나는데, 그 단계를 거치고 82년에 넘어가면 이제 마라도나가 등장하죠. 마라도나가 등장을 해서 그 당시 푸마, 제 기억으로는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이전은 뭐 경험하기 쉽진 않았었으니까, 일본 지역에 뭐 그 푸마 로고가 푸마의 열풍이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뭐 그 90년대 대해서 예를 들어 J리그 탄생하고 지금 아직까지 전역성을 하고 있는 뭐 미우라부터에서 라모스 뭐 그런 하세가와 이런 뭐 선수 전부 다 푸마를 신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이제 그 푸마라는 브랜드, 축구화에서 푸마라는 브랜드가 주는 그 영향력, 후광 이런 게 컸었었는데, 82년이 되면 아디다스에서는 월드 챔피언이라는 모델이 나오고, 물론 79년에 꽃바 문디알이 나오고, 뭐 그전 슈퍼컵이라는 모델이 나왔었고, 78년 아디다스에서 월드컵 78 모델이 나왔고, 82년에 월드 챔피언 하고 나면 월드컵 82가 나오죠. 그 축구화들과 겨울 축구화가 푸마인 토레로예요. 이 토레로를 마라도나가 착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SG 모델입니다, 그 당시에. SG 모델이고, 검은색에 골드 컬러, 샴페인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컬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제가 당시 1982년에 구입했던 일본 축구잡지 중에 11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11하고 사카 매거진인가? 주간으로 나오는 거, 11은 월간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까지 일본 축구와 일본 잡지를 통해서 봤던 축구와 아디다스나 뭐 어떤 브랜드를 통틀어서 가장 비쌌던 가격이 가격의 제품이 그 토레로였어요. 마라도나가 신었던. 보통 아디다스 월드 챔피언이 당시 한 23,000엔 정도 됐었으면, 이 토레로는 25,000엔 정도.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보면 한 25만원, 26만원? 뭐 그 정도 되는 가격으로 최고가 제품이었거든요. 최고가 제품이었고, 그 제품을 이제 마라도나가 착용을 하는데, 그 마라도나, 이 축구화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푸마의 창업자 루돌프 다슬러의 아들이 민 다슬러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되는 루돌프 다슬러는 헤르베르와 함께 스크루인 방식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 축구화의 캥거루 가죽도 넣고 하는 뭐 그런 업적을 쌓았었고, 그 아들도 이 굉장히 훌륭한 축구화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내 대를 이어서. 근데 물론 아시겠지만 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82년에는 뭐 마라도나 외로도 우선 뭐 78년 정도 아르헨티나 월드컵으로 가면 그 당시에도 마리오 캠페스라든지 실제로 이제 캠페스도 푸마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뭐 마리오 캠페스 모델이 나오기도 하고 푸마에서 했었고, 굉장히 많은 선수, 다니엘 베르토니 뭐 그런 선수, 아니면 레오폴드 루케
그런 선수들도 푸마를 신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축구화였었고, 82년에 이제 뭐 마라도나가 신었을 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브라질 선수들도 많이 신죠. 그때가 되면 특히 알렉시스 헤더라고 60m 프리킥이라는 프리킥 스페셜리스트가 그 축구화를 신고 나왔었고요. 같은 푸마 축구화를.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그 당시 마라도나는 그 대회 자체는 아르헨티나 성적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4년이 지나고 86년이 되면 마라도나의 시대가 열렸죠. 그때 이제 마라도나가 푸마 킹을 신고 뭐 어마어마한 MVP가 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쌓았었죠. 그리고 그게 나폴리로 이어졌는데 공교롭게도 나폴리에서 나 마라도나 활용할 때는 그 축구의 형태로 보면 분명히 푸마가 꽤 많은데 이게 로고가 치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푸마 로고의 이 요 로고 아까 말씀드렸던가 요 폼이 치워져 있죠. 치워져 있어서 아마도 뭐 그 당시 이제 그 마라도나 갖고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랬는데. 어쨌든 푸마에서 86년 킹을 마라도나가 신고 월드컵을 우승했으니까 세계를 정복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는 이제 외국에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러면 출시가 됐을 텐데 굉장히 좋은 축구화가 많이 나왔었어요. 푸마 너무 사고 싶거나 갖고 싶은 축구화들이 대표적인 게 마라도나 슈퍼라는 모델이랑 SPA 킹 모델이에요. 그것들도 다 캉가루 모델인데 SPA 킹 같은 경우는 SG 모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축구화 뒤쪽에 보면 지금은 뭐 이제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얇은 플레이트가 하나 있고 그 뒤쪽에 뒤축을 약간 높이 주기 위한 플레이트라 그럴까요? 그런 게 따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축이 일반 축구화보다는 다른 것보다 약간 더 높게 디자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가죽이 굉장히 좋은 가죽들을 사용했었었고 마라도나 슈퍼 같은 모델은 그 1982년에 아디다스에서 발매했던 유로파 모델이 요렇게 앞쪽에 커팅이 되고 여기 피워놓는 그래서 스위스밤 면적을 넓혀놓은 면적에서 그 제품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제품에 마라도 푸마 버전이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축구화도 굉장히 좋았었고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끌었을 거예요. 마라도나 슈퍼랑 그 다음에 SPA 킹 같은 모델들은. 예,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마라도나 시대가 끝이 나고 그게 이제 1990년 월드컵이 되면 독일의 로타 마테우스가 나타나죠. 근데 뭐 공교롭게도 로타 마테우스는 푸마 계약 선수이어서 분데스리가에서는 푸마를 신고 뛰었지만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할 당시에 마테우스는 코파 문데아를 신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아디다스와 독일 대표팀 계약에 의해서 키서플라이가 제공한 축구화를 반드시 신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마테우스는 공교롭게도 그 월드컵에서 독일 대표 선수로 결정적인 골을 넣고 독일 대표팀 우승을 시키고 대회 MVP가 되지만 축구화는 아디다스를 신을 수밖에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뭐 요한 크루이프는 스스로 유니폼을 뭐 따로 만들어서 지금은 뭐 그런 게 가능할지는 뭐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되겠죠. 피파 킬 레귤레이션들 뭐 이런 것들 양말도 한번 잘못 신어도 벌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지금. 그러나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면 다시 로터 마테우스는 소속팀에서 푸마를 신고 경쟁을 했었었고. 그렇게 1990년까지는 어쨌건 푸마가 전 세계 축구화를 휩쓸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나 1994년이 되면 그 푸마의 엄청난 인기와 이것들이 이제 반전을 겼습니다. 그거는 1994년 월드컵이 미국에서 개최가 되면서 나이키가 축구화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드디어. 그리고 축구화 시장에 뛰어들면서 1번 타겟으로 샀던 게 당시 우승팀 브라질 선수들한테 나이키 TF 프리미어를 착용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서 축구화의 푸마가 그동안 성장했던 축구화 판도가 94년 기점으로 나이키가 축구화를 출시를 본격적으로 축구화 쪽에 뛰어들면서 서서히 푸마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